살고 사는 게 그리 좋느냐. 두 다리 뻗고 잔잔히 자신 낫다고 미역국듯이 생각하지도 않다냐. 무엇을 주워먹고 그 몸을 심보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이건 이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불한 밤에 배웠더냐 못한노 소리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다리 뻗고 잔잔히 자신 낫다고 잔치 벌리지 생각하지도 않더냐.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미스터트롯2의 팔딱팔딱 뛰는 화로보이스 박재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 이렇게 산청 곡감 축제에 와서 저도 곡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곡감 의상을 좀 맞춰봤는데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랑 아주 좋은 추억 만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제가 불러드렸던 노래가 제가 미스터트롯2에 처음 나올 때 불렀던 못난 놈이라는 신성 선생님의 노래 불러드렸는데 노래 어땠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못난 놈 아니죠? 감사합니다. 실제 보니까 잘생겼죠? 키도 크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곡감은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어요 진짜? 아 저도 곡감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따가 갈 때 하나 사서 가야겠습니다. 네. 아니 곡감 제가 산청을 예전에도 한번 왔었는데 네. 이번에 두 번째 오는 건데 산청은 항상 올 때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그리고 지리산이 또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햇살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전에 산청 왔을 때는 제 비가 조금 왔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네. 오늘은 날씨가 이렇게 좋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도 기분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도 네, 다음 노래 제가 이제 불러드려야 되는데 다음 노래는 네? 뭐라고요? 아 잘생겼다가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저 물 한 잔만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 물 마시는 것도 너무 멋지죠 그죠? 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박지현 씨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는데 떡국은 다들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네. 아직 안 먹었어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게 좀 그렇죠. 네, 저도 올해로 이제 서른이 됐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로 이렇게 또 서른이 되고 이렇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멀어가는데 좀 세월에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한테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훈아 선생님의 팔자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팔자라는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새해가 될 때마다 참 가슴에 와닿는 노래예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축제도 즐기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좋은 팔자 아닙니까, 저희? 2024년도 여러분 정말 화이팅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옆에도 행사장인가요?
아, 클럽인가요? 옆에 엄청 궁금해. 아, 감사해요. 여러분, 새해 다짐 같은 거 혹시 하셨어요? 네, 무슨 다짐 하셨어요? 아, 저랑 같이. 아. 아, 저 따라다니기. 아, 아주 좋은 다짐입니다. 아, 감사해요. 여러분, 아, 산청 곶감축제 정말 너무 분위기 좋고, 무대 끝나고도 또 많이 즐기다 가실 거죠? 네, 산청분도 많이 찾아주실 거고요. 네, 아, 저도 산청에 다음에는 꼭 그냥 놀러 한번 와봐야겠어요. 너무, 네, 너무 공기도 좋고. 네, 산청에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산청이 곶감 말고 또 뭐가 유명하죠? 딸기. 딸기 그리고 또 뭐가 유명해요? 예? 예? 진짜 역시 멋진 산청. 네. 앞으로 산청군 많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다음 노래 제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래는요, 저의 하나뿐인 저의 노래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의 후끼로 당신 내리막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돈주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내일 날 물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단이 나는데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와 놓고 어쩌라고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내 인생의 후끄러운 당신의 눈만 금상가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 노래입니다. 제 노래 부를 때 살짝 힘들어요. 여러분 노래방에서 깜빡이를 켜고 오세요. 많이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운전할 때 깜빡이 잘 안 켜시는 분들한테 막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옷을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옷을 벌렸었는데 이렇게 닫고 나니까 자동으로 좀 약간 행동이 좀 점잖아지네요. 네. 점잖은 척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 네? 뭐라고요? 네? 아, 틀어요? 그럼 틀어볼까요? 안됩니다. 안됩니다. 네, 오늘 아니 데이터 타서 지금 아니 저 이거 앞에 있는 아가가 너무 귀여운데 어떡하죠? 삼촌 보러 왔어요? 박지현 삼촌 보러 왔어요? 집이 산청이에요? 우리 친구? 귀찮은가 삼촌이? 아, 네, 애들도 너무너무 이쁘고 오늘 산청 공기도 정말 좋고 여러분 오늘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죠? 네, 아 저도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 네? 삼촌 보러 왔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요즘에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애기들이랑 강아지를 보면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된 건지. 알겠어요. 참아야죠, 그쵸? 네, 아, 진짜 애기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노래. 네. 네, 마지막 노래예요. 마지막 노래 이제 불러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에? 에? 우연히 그리고 또 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떠날 수 없는 당신 보여드리겠습니다. 때문입니까 무심한
곽지현! 곽지현! 이대로 보내주실 건가요? 다시 한 번 시작! 앵콜 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아, 이게 참, 예, 제 행사 이렇게 따라다녀주신 우리 엔도핀 분들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엔도핀 분들은 이 똑같은 레퍼토리가 좀 지겨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노래 제가 자, 춤도 조금 춰요, 여러분. 춤추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댄스 메들리를 조금 이렇게 짜왔어요. 행사 때 여러분이랑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곡으로 행사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댄스 메들리를 한번 엮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흔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정말 마지막 곡이랑 마지막 곡이랑 네.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2024년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쵸? 네, 항상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또 산청 곶감 축제 오셨으니까 또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 네, 저는 네, 감기 조심할게요. 네. 네. 여러분 정말 좋은 추억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만나면 굉장히 반갑겠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 노래 메들리 댄스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게 MR이 다른 MR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 짠!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뀐 MR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나요? 여러분, 또, 바로 가기 아기 쉬우니까 또 포크할 시간. 잠깐만요. 잠깐만요. 일단 라이브의 묘미예요, 그쵸? 그러면 제가 무반주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혹시? 제가 조금씩 불러볼까요, 한번? 한번 말씀해주세요. 세워라. 좋아요. 오늘 낮이고 하니까 약간 슬픈 노래 부르면은 여러분이 적응을 못하실 것 같아서 네. 장윤정 선배님의 세워라 그런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또 새해니까 잘 몰랐죠, 뭐라고요? 아니 다시 봐도 이게 물 주시는 것도 멋있어요, 그죠? 네, 세워라 살짝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려거든 먼저 가거라 쉬엄쉬엄쉬엄나가게 세워라 가지 말아라 가려거든 혼자서 가지 꾸준 히 내 몸은 너희야라고 세워라 속도하구나 세월이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여러분이랑 항상 이렇게 안
안 늙고 네. 항상 같이 함께 하고 싶은데 세월이 안 갔으면 좋겠지만 또 제 멘트를 잘 못하는 병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갑니다. 네. 나훈아 선생님의 고장난 백시계 살짝 들려드릴까요? 첫 가사가 뭐였어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가수인데 죄송해요. 아니요, 방금 세월아를 부르고 나니까 그 첫 가사가 세월아인데 세월아 나는 낫지 돌아도 보지 않느냐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욱 계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턱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멘트 하다가 갑자기 탁 노래하고 그러면 진짜 가수 같긴 하죠. 멋있죠? 감사합니다. 아, 저도 오늘 산청 와서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일 가득하시고 2023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2024년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해봅시다. 여러분 마지막 댄스 메들리 들려드리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우.